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지면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변화를 좀 본 거죠. 그랬더니 수술을 한 후에 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아. 의미 있게 좋아지더라.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눈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한 안과의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력 교정 전문가죠. 안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유익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뭐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본인 소개도 네. 잠깐 뭐 해주시고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네, 저는 BMB 강남밝은세상 안과에서 시력 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원장 류익희라고 합니다. 네, 류 원장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채널에서 좋은 얘기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 자 오늘 정말 이 류익희 원장님 모시고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시력이 한정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눈 건강하면 시력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눈 자체가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눈은 네. 실제로 이제 얼굴의 중앙 네.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뇌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신경도 뇌신경의 12개 중에 5개가 이제 들어와 있어서 이제 신경이 많이 관여를 하고 네. 혈관 또한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몸이 100이면 네. 눈이 90냥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한 83% 정도는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도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의 이 몸의 신체 상황과 네. 눈은 굉장히 밀접하다 이제 아.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이물감이 있고 충혈되고 뭐 안 보이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시력 네. 부분으로 따로 떼는다고 그렇죠. 하면 네. 제일 먼저 이제 간 담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황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황달이 오기 전에 네. 눈에 황달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눈을 이렇게 벌려서 결막의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아, 간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아, 네. 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 네. 이 위아래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들은 원래 좀 선홍색 빛을 띄고 있는데 네. 이제 창백해 보인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아, 빈혈도 네. 의심해 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뭔지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실까요? 역시 뭐 가장 많은 만성질환 고혈압과 당뇨가 눈과 연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눈 상태로 전신질환을 알아볼 때 네.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아.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풍이라고 하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네. 중풍은 뭐 뇌에 뇌출혈도 올 수 있지만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뇌경색도 올 수 있는 것처럼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도 굉장히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눈에도 심장으로부터 산소를 공급해 들어오는 동맥도 있고요. 네. 다 쓰고 나가는 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래서 눈에도 중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눈 관리에도 이런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눈 중풍.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이제 눈 중풍이라고 얘기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군요. 네. 네. 이 동맥과 정맥으로 분류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동맥이 막혔을 때 생기는 것이 망막 동맥 폐쇄증, 정맥이 막히는 것이 이제 망막 정맥 폐쇄증이라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눈에는 큰 동맥도 있지만 또 아주 가느다란 동맥도 있고 정맥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막히거나 터지면 눈의 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발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혈압이나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신장 혈관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뭐 또 이런 경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네. 이런 눈 중풍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지금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혈관 질환 모든 것이 다 눈과 관련돼서 같이 생길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질환이군요. 네, 네. 사실 당뇨병 굉장히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뇨병 유병률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당뇨가 있으면 당 수치만 자꾸 체크하고 당뇨 합병증 중에서 뭐 신장 이런 거 체크하는데 눈을 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가장 네. 아쉽고 실제로 네. 전 세계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네.
안과에서 발생되는 실명질환의 1, 2위를 다투는 것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당뇨병성 망막병증, 네. 뭐 당뇨망막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혈관이 아주 많고 네. 당뇨가 있으면 이제 혈관이 망가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가 새거나 누수가 돼서 이제 혈액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또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뭐 다리 같은 데 괴사도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 이제 당뇨 괴사 뭐 이게 유명해져서 네. 이제 그런 포인트들도 요새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혈관들이 취약해지면서 눈에도 문제를 야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 좋은 산소나 이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망막이 네. 망가지고요. 네. 또 그 망막이 망가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이 혈관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출혈이 잘 되기 때문에 망막 출혈을 동반하는 것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아주 특이한 소견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눈이 딴 병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걸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눈이 나빠가지고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와 네. 눈의 연관성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제 연구에 의하면 네. 중국 광동의학원 연구팀이 네. 성인 11,364명을 대상으로 11년을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황반변성이 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26%나 증가를 했고 백내장이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11% 정도 치매 위험도의 증가가 보였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력에 장애를 주는 황반변성 같은 시력을 떨굴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은 결국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자극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치매랑은 관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주 명확하게 어떤 네. 것이 먼저냐, 시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치매가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것이냐, 뭐 이건 좀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로 들어가는 자극의 80% 이상이 시자극이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니까 네. 어떤 연유든 간에 시력이 떨어지면 그 자극은 덜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굉장히 높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인 625명을 대상으로 치매 여부를 분석한 연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을 봤는데요. 네. 시력이 나빠졌을 때 네. 안과를 찾은 노인은 네.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64%가 낮더라, 적더라.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 가운데 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10%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분의 90%는 시력이 많이 나쁘더라 하는 얘기를 봐서는 저희가 분명한 것은 치매와 시력과는 어느 네, 연관성이 있다고 저기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 생기고 노화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반대로 희소교정 수술도 있고 요즘에 네. 또 노안 그 백내장 수술도 있고 맞습니다. 수술해서 네. 시력이 좋아지면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저희도 실은 궁금한 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국내 발표를 보면요. 네. 중앙보훈병원의 안과 연구팀이 그래서 그 치매가 오기 전에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변화를 좀 본 거죠. 그랬더니 수술을 한 후에 네.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초기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들 신경과에서 이제 작은 활자 많이 읽으세요. 뭐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서 혼자 이렇게 화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책 보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역시 작은 자극들을 좀 많이 줘서 인지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네, 네. 좋은 시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은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시력을 좀 복원시킨 다음에 수행해야 하는 치매 예방 치료법이라든지 관리들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증진도로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거니와 저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눈과 눈의 시력과 그다음에 이 치매와는 확실하게 연관계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눈이 좋아지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좋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정보인 것 같고요. 눈 건강이라는 것이 눈 때문에 다른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이러한 뭐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아시고 눈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B&B 강남 밝은세상학과의 유리키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